여기서 그냥 제가 느낌이 오는 대로 등급을 한번 나눠볼게요. 이제 여전한 것은 이제 득점자, 그리고 공격수, 수비수.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이 농로저가 굉장히 강해졌다 그러거든요. 이 농로저가 그래서 지금 캄살이 한 방 쏘면 웬만하면 다 날아간다는데, 그래서 지금 농로저 옛날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썰이 많아요. 그래서 농로저. 자, 이제 영티어의 흑로저, 행콕 세라핌, 하샹을 왔습니다. 제브라가 엄청 좋은가 보네. 늑대 그 제브라가. 제브라의 장점이 뭔데? 제브라의 장점, 공격력이 방어력에 비례해서 방어력 메달만 맞추면 공격력이 같이 올라간다는 제브라의 장점. 세라핀은 여전히 경악스럽다. 체력에만 몰빵하면 최강이다. 몸빵과 공격 싹 다.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밸런스. 이 제브라가 내가 봤을 때는 이 행콕 세라핌 같은 존재구만. 제브라 한 번만 기회 되시면 뽑아서 써보세요. 100% 하비님이랑 잘 맞을 겁니다. 야, 만약에 나랑 잘 맞으려면 조작이 쉬워야 돼. 조작이 쉽고 스킬 범위가 넓고 그런 캐릭터들이 나랑 잘 맞아. 나머지는 사실 어느 정도 알잖아요. 제브라 기능도 어쨌든 제 건민이가 잘 설명해줬고, 누적의 공방 밸런스. 11월 3일에 적 야마토와 용카가 버프를 먹으면 또 바뀔 수도 있겠대. 아니 적 야마토 말고 평타만 갈겨도 레이저라서 상대하는 입장에선 조금 빡치고, 평타를 꾹 누르면 지금 위치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아군 보물 진영인가. 오, 평타를 꾹 누르면 홀짝홀짝 뛰는구나. 야, 좀 말이 안 된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자, 건민이 말하죠. 평타를 차징했을 때 보물 영역 이동이 되는데, 이게 기습, 도망, 보물 지키기까지 전부 가능해서 완벽한 캐릭터로 볼 수 있다. 자, 제가 진짜 누누이 말하지만 이 원작 밸런스와 맞지 않는 게임 밸런스 너무 싫고요. 그리고 행콕 세라핌 1스킬 쓰면 공격 3에 무시 획득하고요.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아, 진짜 너무 특성이 좋은데? 자, 아무튼 이 말 그대로 좀 개사기 같은 능력이 좀 있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캐릭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벤트 소개해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킬은 또 의외의 사거리도 좀 되고 폭발 범위도 좀 된대. 아, 진짜 장점이 엄청 많네요. 자, 행콕 세라핌의 최고 장점은 평타를 차징해서 보물 영역 이동되는 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개사기인 것 같고, 1스킬의 공격 3의 무시에 이 스킬도 의외로 사거리도 좀 되고 폭발 범위도 좀 된대요. 일단 이동이 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습, 도망, 보물 지키기까지 전부 다 가능하다 하잖아요. 이거는 특성이 좀 역대급이 아닌가. 자, 영티어의 행콕 세라핌 지금 특성 설명해드렸죠. 넘사인 것 같고, 공격력 준수한 우리 카무사리 샹크스 공격 속도도 빨라요. 자, 카샹 폐기 상태에서 불꽃 있으면 평타 3번 때리고 스킬 쓰면 금방 잡습니다. 자, 꿀팁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흑로저, 제가 쓰고 있는 득점자 흑로저, 준수한 공격력과 그리고 이제 득점자로서 깃발 뽑기에도 준수한 성능을 보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흑우타가 지금 엄청 각광받고 있는 캐릭이고, 제브라 공방체 밸런스 미쳤다 라고 말하는 제브라, 우리 건민이가 저에게 강력 추천해주고 있는 캐릭터고, 그리고 농로저, 버프 먹은 농로저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아, 물몸이 아쉽다. 각성 루치. 물몸인 게 좀 아쉽다라는 각성 루치 있고, 그리고 뭐 이 티어에 뭐 도기부로기, 빗수염, 뭐 로우키드, 그리고 필샹, 브루노, 이제 에마토, 그리고 인수형 카이도 이 정도 되겠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최근에 나온 캐릭터나, 그리고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뭐 초패,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행콕 세라핌 이기려면 제브라나 매료 석화 무시하는 루피 계열. 근데 그거를 쓸 수가 있냐고, 인게임에서. 제브라는 쓰겠지. 근데
매료 석화를 무시하는 루피 계열을 인게임으로 데려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어, 니카루피도 2티어긴. 여기 니카루피 루피 SS에서 막셈 막심 한 요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0티어, 1티어, 2티어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니카루피도 조금 힘들다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브라랑 행콕 세라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바로 티어표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브라를 뽑는 게 좋다라고 일단은 어느 정도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왕 검은수염이 나올 확률이 높고 에그헤드 키자루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 에그헤드에서 오로성이 풀렸기 때문에 오로성이 나올 확률도 적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는 지금 쓸 때가 아닌 것 같고 제브라 이제 너프 시키기 전에는 제브라 계속 쓸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봅니다. 그리고 상대 좀 제대로 똑바로 된 캐릭터 좀 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벤트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요게 이제 필샹, 비수염, 인수형 카이도우, 농로저, 오뎅, 그리고 제파, 로키, 비수염, 흑우타까지 있는 아주 아니구나 흑우타 아니구나 이게 흑우타냐? 이건 청우타인데 요 계정이고 자, 구독해주시고 하비채널 카페 하비채널 카페에 가입해서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 남기고 그리고 여기 톡방에 들어오면은 끝.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게 봐주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준 우리 건민이와 그리고 리더미와 그리고 우리 도윤이 감사합니다. 우리 오픈 채팅은 많이 들어와 주시고 이벤트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그럼 이만.